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 24시는 북한 지역의 집중폭우로 인해서 개성시와 황해도 일대가 엄청난 물난리가 일어났고요. 특히 개성 지역에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이런 소식.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오물풍선으로 또 뒤집어 쓴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추악스러운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경기 북부 지역 이 판문점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 서울 인근에 저지대 도로가 막히고 물에 잠기고 많은 산사태 뭐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숲이 우거지고 하천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폭우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지역은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뭐 군사 분계선 지역, 우리가 뭐 멀리 북한 지역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북한은 다 민둥산입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비가 내려도 엄청난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지역과 북한 지역은 붙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지역에 더 많은 폭우가 내렸고, 순간 이 폭우 때문에 개성시가 물에 잠기고 또 개성에 상당한 가옥이 파괴됐고 또 물이 잠기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이제 그런 내부 정보들이 있는데, 북한 언론은 피해에 대해서 단 한 줄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던 바로 며칠 전, 한 2, 3일 전이죠. 북한의 김여정이가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구름대가 정체되어 있고 이 남북 하늘 상공에 북으로 올리면은 이 힘 저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고기압이 이제 부딪히면서 엄청난 이제 충돌이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선을 띄우는 타이밍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풍선을 보내도 남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날에는 풍선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 특히 김여정이가 무리하게 이 기상 조건도 보지도 않고 남쪽에서 보낸 탈북자가 보내는 전단지에 대응해가지고 그 날짜에 뿌리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날짜도 전문가들이 보고 남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서야 이제 뿌리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 7, 8, 9월까지는 항상 이제 그 남풍이 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단지를 뿌려도 남쪽에 오질 않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장마전선 때에는 항상 남풍이 북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북에서 남쪽으로 뿌리는 시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쪽에서 뿌리게 되면 100% 북한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200개를 공중부양을 했습니다. 남쪽에 떨어진 게 40개인데 그것도 북부 경기 연선 지역에만 이제 삐라가 부러졌습니다. 200개가 뜬 것을 대한민국 관측 장비로 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00개 이상이 뜨지 않았을까. 뛰긴 뛰었는데 이 남풍 때문에 대부분 풍선이 북쪽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북한 지역에 살포가 됐고 겨우 이제 40개 정도가 남쪽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경기 북부 채북 단위만 이제 몇 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오물에 자기들이 뒤집어 씌우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북한 정 권이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을 보내는데 탈북자가 보내는 시즌은 봄, 여름, 가을까지 남풍이 불 때 대체로 북으로 가기 때문에 뿌리는 타이밍이 맞고, 북한이 정 뿌리고 싶으면 이제 가을, 겨울부터 북풍이 내려올 때 그때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바람이 남풍으로 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뿌리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북한 인민들이 지금 이 폭우 때문에 막 급류에 휩쓸리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이 와중에 김여정이가 그 오물 풍선을 뿌리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국가 지도자라면 김여정이도 공동 권력의 책임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자, 그런 여자가 이 개성시 일대, 황해도 일대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지금 인민들이 생사 확인도 안 되고 그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살릴 생각 안 하고 그 오물풍선에 그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 남쪽으로 보낸다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제 한심한 노릇인지. 자, 이것 때문에 풍선을 뿌리는 북한의 전문 요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김여정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바람이 지금 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뿌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북한 지역이 지금 물바다가 됐는데 그 와중에 풍선 보낸다. 이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 뭐냐면 김여정이 한대, 김정은 한대, 자 이단은 풍선을 뿌리면 안 됩니다 하고 정상적인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북한 전체가 지금 묻혀 있다. 이런 날에는 풍선 보내는 게 아니다. 자 이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김여정이가 이날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이날에 풍선을 뿌리는 것은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또 웃지 못할 비극이 지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북한 정권이 북한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금 폭우가 쏟아졌고 개성시를 포함한 황해도 일대가 지금 인명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농작물이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데 아직 북한 언론은 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백 개의 북한 오물풍선이 북한 지역에 살포돼가지고 북한 인민들한테 엄청난 조롱을 받고 있는 이런 이제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망할 때가 됐으니까 이런 자기들이 벌리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지금 남풍이 부는데 풍선을 뿌리겠다고 주장하는 이 김여정이 바보 같은 이 여자의 생각이 정말 어이가 없지만 엄청난 폭우 때문에 인민들은 죽어나가는 마당에 지금 비라를 뿌리겠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 오물풍선이 북한 지역으로 다 들어가면서 스스로 오물을 얻어맞은 김정은 정권의 처참한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